산불이 자주 나는 시기는 주로 봄철인데 3월부터 5월까지 나는 산불이 전체 발생률의 50%가 넘습니다. 이전에도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체계적으로 산불의 예방과 진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GPD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5년 9월에 설치된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산불 예방에 관련된 것들과 산불 진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부터 이후에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해서 전국의 산불 방제 관련 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산불 상황들을 제작해서 효율적이고 빠른 진화와 대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불이 발생된 현장에 과학적으로 산불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동되는 예측 프로그램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난 2021년 국가산불실험센터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여기선 실제 규모로 산불 화재 연소 실험을 해서 대형 산불의 원리나 특성을 근본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앞서 이야기한 산불 확산 예측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산불실험센터는 2020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월에 이제 완공을 한 국내 유일의 산불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연 면적은 한 250평 정도 되고요. 4층 규모의 그런 목조 건물입니다. 대형 수평 풍동 실험 장치는 경사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바람의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확산의 3요소인 연료, 지형, 기상인자를 모두 반영한 조건에서 산불이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 장치에는 열 센서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등도 이제 장착을 해서 산불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확산을 하는지를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형상조절 실험 장비는 수종 그리고 지형의 굴곡에 따라서 산불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경사가 이제 45도 이상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또 그 경사 내에서 계곡을 형상화해서 V자 형태의 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부에 불이 났을 때 산불이 어떻게 확산하는지 또한 이제 수종에 따라서 이제 산불의 확산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산소를 빨리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빈 공간에 다시 산소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형 수직풍동 실험장치는 불이 발생을 하면서 산소가 빠져나가고 또 그 공간에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의 회오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초 이제 지표화로 흘러가게 되고 그 불이 커지면서 이제 수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간화가 위험한 이유는 이제 불씨가 날아가는 그런 비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화 실험 장치는 화염의 높이 그리고 화염의 강도에 따라서 불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간 그 불이 불씨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모의하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진화 차량이나 무인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 약제를 투하하고 이에 대한 진화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형적이나 환경적으로 헬기의 야간 비행이 어려워 무인기를 이용한 산불 진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산불 대응에 무인기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일몰시간 이후에 쓰레기 등 불로 소각하는 현장의 최대 탐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됐고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의 지도와 산불을 탐지할 수 있는 가시거리 내 지도를 중첩해서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세분화해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인기에 장착된 에어로졸 기술을 통해 산불 인접지를 보호하고 야간 산불 진화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에어로졸 기술은 무인기에서 소화기가 발사되는 기술로 발사되는 소화 분말의 입자 크기를 조정해서 산불의 진화 효과를 향상시키고 이 역시 무인기와 에어로졸 결합장치를 개발해서 야간 실험 비행으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산불실험센터는 다양하고 과학적인 산불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산림을 실제 규모로 모형화해서 실험하여 각종 시설이나 주택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 진화 장비 등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고 산불 원인 조사 감식 실험으로 국내 유일 산불 연구 주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